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일루미나, 어펌 홀딩스, 보시 헬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소비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09% 상승했고요. S&P 500은 0.47%, 나스닥은 0.5%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요. 2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소재가 1.02%, 금융이 0.9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0.7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부동산이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게임스탑은 2.54%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했는데요. 반면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0.36% 그리고 코스는 7.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리화나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로라 캐나비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3.75%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틸레이도 9.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입니다. 11.87%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 앤 게스,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해보면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가 7.3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용품 업체인 뉴웰 브랜즈, 금융서비스 업종 리치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복합화학업체인 FMC, 소매유통업체인 로스스토어스, 온라인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그룹, 의류 및 생활용품업체인 엘브랜즈, 그리고 주택건설업체인 레나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오늘 0.18%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법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구글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현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규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구글은 검색엔진 서비스 중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0.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0.3% 상승했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퀄컴이 반독점 규제 당국에게 엔비디아의 ARM 홀딩스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또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홀딩스를 40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은
VR 헤드셋 그리고 화상통화 기기 출시에 이어서 내년에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에 스마트워치를 추가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0.55%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매입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은 독일 규제 당국으로부터 2015-2016년에 제작된 12,300대 모델 X의 리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체 몰딩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변동성과 주가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빅6에 대한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오후 6시 45분 기준으로 애플은 0.02%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7%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2% 상승 중이고 알파벳은 0.05% 하락 중입니다. 페이스북이 0.11% 그리고 테슬라가 0.24% 각각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가 11.87% 크게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 L, M, N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와 동일했고 EPS는 28.2%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7~20% 증가하고 EPS는 5.1달러에서 5.3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캐노코드 지뉴이티는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루미나는 최근 한 달 동안 2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 중에 에질런트 테크놀로지가 오늘 0.8% 상승했고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2.79% 상승했습니다. 일루미나는 장 마감 후에도 0.9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는 7.3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VA이고요. 역시 어저께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3% 증가에 그쳤고 EPS는 10.2%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 등이 반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영업마진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1개월간 다비타의 주가는 7.95%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0.94%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장비 업체인 코이어런트가 오늘 13.75%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OHR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광 모듈 세계 1위 업체인 26가 동사에 대해서 주당 $260 총 6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제안한 영향인데요.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MKS 인스트루먼츠가 240달러, 주당 240달러의 인수를 제안했고요. 또한 통신 장비 업체인 루멘텀 역시 220달러의 인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세 개 업체가 인수를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코이어런트의 이사회는 26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MKS 인스트루먼트는 2.86% 상승했고 그리고 루멘텀도 1.5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인수를 제안한 26는 오늘 9.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이어런트는 장마감 후에도 0.78%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핀테크 업체인 업범 홀딩스가 오늘 10.0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FRM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지난 1월 13일 수요일 날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당시 $49였고요. 근데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1.9% 악화되면서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 영업 손실이 92%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성 사용자 수는 52% 증가한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 대비 185%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0%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31%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약업체인 보시 헬스가 오늘 3.7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HC입니다. 상승률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슈는 억만장자죠. 투자자죠. 칼 아이칸이 운영 중인 아이칸 캐피탈이 동사의 지분 7.8% 약 2,780만 주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개월간 무려 28% 넘게 주가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4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주식을 500만 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통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칸 캐피탈은 4분기에 다나라는 업체의 주식을 400만 주 추가 확보했고요. 제록스도 400만 주를 추가 매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나는 0.8% 하락했지만 제록스 홀딩스는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헬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장마감 후에도 0.8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United Kingdom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U입니다. 오늘 1.43% 상승했는데요.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6년 3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30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로 6.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업종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입니다. 5.3% 상승했고요. 연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로 인해서 블록 역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5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7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럭은 장마감 후에도 0.59%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또한 오늘 커머더티 중에 상승률이 높았던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SO입니다. WTI의 원유 근월물과 차 근월물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4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전체 투자 금액의 운용 금액의 55.16%를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USO는 장마감 후에도 0.13%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월 15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일별 특징 종목을 안내는 오는 2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